금은방에 들어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나려 한 혐의로 한 남자가 10여 대의 차 문을 열어보고 다닙니다. 차량 터리를 노리는 것입니다. 도망치던 중 이를 본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예, 앞선 소식은 이 사람들 왜 이럴까 싶은 그런 소식이었고요. 이번 소식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그리고 또 어설픈 범죄, 그렇다고 또 웃어 넘길 수만도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변호사님, 이거 금은방 사건부터 한번 짚어봤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네. 1시경 경남 김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20대 남성이 금품을 훔치려고 금은방에 갔다가 네. 잡힌 사건인데요. CCTV부터 보시죠. 네, 지난 14일 김해의 한 주택가입니다. 흰옷을 입은 남성이 골목을 뛰어가다가 또 넘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는 또 벌떡 일어나서 네. 다시 내달리고요. 곧이어서 한 시민이 쫓아가는 장면이 보이고요. 네. 또 한 분 또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금은방을 나와서 도망가는 남성을 네. 잡기 위해서 이웃에 있던 시민이 직접 나선 겁니다. 백주 대낮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도심에서 벌어졌습니다. 원장님, 이거 이 남자 이거 저기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요? 예, 그 경찰에 따르면 네. 추격전이 있기 전까지 이 남성은 금은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네. 여느 손님들처럼 금은방에 갔지만 사실 애초부터 물건을 구입할 목적이 아니었는데요. 네. 이날 범행을 위해서 심지어 2, 3일 전부터 네. 가게를 살피고 갔다고도 하네요. 아하, 네. 사건 당일 손님을 가장해서 네. 물건을 산다고 아하, 하고 주인이 네. 영수증 챙기느라 바쁜 틈을 노려 네. 미리 준비해 간 둔기로 아이고. 주인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합니다. 그 강도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저 주인분 좀 괜찮습니까? 아, 네, 다행히 이게 네. 빗 맞으면서 큰 부상을 피했다고 아하, 하는데요. 아이고. 주인이 쓰러지지 않고 정신이 멀쩡하자 네. 오히려 당황한 남성이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앞서 본 추격전이 시작이 된 거죠. 변호사님, 이건 이 남자 쫓아 간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이분은 동네에서 10년 넘게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하필이면 이분이 이제 이분한테 걸린 거죠. 아, 딱 걸렸네요. 네, 당시 상황을 용감한 이인호 씨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고함 소리가 들려서 대낮에 술 취한 사람이 고함을 지르나 이제 이러고는 있었죠. 조금 있으니까 강도야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잡아라 뭐 이렇게 큰 소리로 이제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집 밖을 내리다 보니까 흰옷 입은 남자가 뛰어갔고 나는 뭔가 뭔 일인가 싶어서 이제 대문 밖을 내다 보니까 금방 사장님이 얼굴에 막 피를 흘리시면서 이제 쫓아 내려오시더라고요. 이거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돌아보니까 제가 뛰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뛰었어요 그냥. 네, 이인호 씨는 당시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이제 무작정 쫓아갔다는 건데 사실 이 범인이 그 흉기를 가지고 또 휘두르기도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인호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 올 때까지 그 상태로 그걸 계속 제압하고 이제 누르고 있는 상황이 됐죠. 손가방을 한 개 계속 들고 이렇게 있길래 가방 안에 또 흉기가 또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열어봤었는데 안에 그 몽키가 하나 있더라고요. 경찰 쪽 관련해서 이런 정보도 좀 많이 듣고 근무도 이런 나가다 보니까 다급한 상황이 생겨서 이제 몸에 베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뭐 겁이 안 났던 건 아니고. 뭐 요즘 세상이 하도 그래가지고 저 도둑이야 강도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불이야 이렇게 뭐 외쳐야 된다는 참 진단 같은 농담도 있는데요. 이은호 씨는 그래도 강도야 소리 듣고 바로 달려 나오셨어요. 이거 저기 이은호 씨 같은 분이 사는 동네는 좀 든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 네. 부럽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경찰은 달아나던 강도를 맨손으로 잡은 용감한 이인호 씨께 네. 다음 주쯤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 미리 축하드릴 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절도 혐의로 붙잡힌 이 남성, 이거 저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부산 해운대의 한 초고층 아파트에서 네. 아파트 보안요원이 아. 차량 터리범을 현장에서 검거했는데요. 네. CCTV 영상 보시죠. 네, 지난 14일 새벽 2시 한 아파트 주차장인데요. 네. 한 남성이 주차된 차의 문을 열어보더니 아하. 이게 아닌 듯 또 다른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네요. 네, 10대가 네. 넘는 고급 승용차를 일일이 확인하는 모습이 수상적죠. 네. 보안 요원이 경찰에 신고하고요. 네. 이 남성은 단 5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저 장면이네요. 네. 네. 보안 요원 말에 따르면 네. 이 남성을 처음 본 순간 차량 터리범이다 직감할 정도로 행동이 어설펐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문 안 잠근 차가 있나 일일이 확인하러 다녔던 것 같고요. 차 안에 이거 있을지도 모르는 귀중품들 이런 거 노렸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대 네. 남성이었고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네. 네, 이렇게 차량들을 노린 건데 다행히도 이 순찰을 돌고 있던 젊은 보안요원이 그 재빨리 상황 파악을 하고 네. 신고를 한 덕분에 바로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마주쳤을 때 계속 저랑 눈 마주친 상태에서 이제 계속 쳐다보면 저는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입주민인지 아니면 그냥 외부인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상황실 근무자한테 CCTV 조회 요청했고요. 조회 그 결과 이제 차량을 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후 저는 순찰 포기하고 바로 그분 찾으러 이제 지하 4층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고요. 네, 이 상황에서 입주민이나 외부인을 네. 자칫 도둑으로 몰아서 문제가 됐을 수도 있는데요. 또 젊은 혈기에 경찰 도움 없이 혼자 네. 잡으려고 하다가 놓칠 수도 있었는데 보안요원이 참 대처를 잘한 것 같습니다. 아마 매뉴얼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응을 잘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회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같은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럭 운전자분께서 경적을 빵 울리셨어요. 자동차 바퀴를 보니까 살짝 핸들을 뜨셨는지 꺾이더라고요. 저를 피해 주시고. 네, 어제 신모라 교차로 내리막길에 레미콘 차량 사고 소식 저희들이 전해드렸죠.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핸들을 꺾은 덕에 대형 참사를 면했다는 사고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이 전해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저 장소인데요. 어제 방송이 있은 후에 신모라 교차로 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이 깨알같은 작은 메모장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정말 사람을 잘 지킬 줄 알고 정말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 다 사고 당하신 분이 여기서 어떻게 출몰사건이 돼가지고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적었어요. 눈물이 죽겠는 거래요. 그런 가시님을 생각하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로 식사를 하셨거든요. 54살 때. 그래 그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죽겠는 거라야 그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예,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저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좀 제대로 된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